자, 우리 복습을 좀 해볼게요, 복습. 언제나 복습이 중요해요. 자, 물어보는 거에 대답을 하면 돼요. 네. 중국어 성조가 모두 몇 개가 있어요? 성조 4개요. 네 개가 있어요. 자, 이 성조를 표시할 때 반드시 어디에다 표시해야 된다? 성조를 그럼 표시할 때 반드시 어디에다 표시해야 되는데, 자, 선택 사항, 성모, 자, 성 어디에 표시해야 되냐? 성모, 운모, 아니 잠깐만, 성모, 단모, 보군모, 비운모. 자, 성조는 반드시 누구 위에다 표시해야 된다? 넷 중에 어떤 거죠? 보금모, 아니 단음모, 단음모. 단음모. 성조는 반드시 단음모 위에다 표시해야 돼요. 네. 자, 성조를 표시할 때, 막 내가 찍고 싶으면 다 찍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지켜야 할 순서가 있는 거예요. 아파트 당첨하듯이 순서가 있는데, 자, 성조를 표시할 때 지켜야 할 우선순위. 그 순위가 바로 어떤 순위예요? 그 비음모 순위? 아니, 단음모의 순서지. 단음모 위에 표시해야 되는데, 단음모 위에 성조를 표시해야 하는데, 비음모 순서를 왜 지켜요? 아, 네. 단음모의 순서가 바로 성조를 표시할 때 지켜야 할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이걸 이따가 검사를 할 거예요. 자, 다음에. 자, 이 위에 성조를 표시할 때, 자,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자, 내가 이렇게 해볼게. 자, 검사요, 검사. 자, 예를 들어, 내가 두개 표시할게요. 자, 얘가 있어. 자, 그리고, 자, 얘가 있어. 자, 어떤 거가 맞는 거예요? 두 번째 거예요. 맞아요. 두 번째 표시가 맞는 거예요. 네. 맞았어요. 자, 그리고, 다음에는 또, 자, 요거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있어요. 요렇게. 네. 자, 둘 중에 하나가 틀려요. 성조 표시가 틀렸어. 어떤 거가 틀린 거죠? 위에 거, 아래 거? 지우요, 지우. 그렇죠. 밑에 거가 틀렸어요. 응. 왜냐? 순모가 오이가 되든, 그리고 여우가 되든 무조건 뒤에다 표시해야 된다. 응. 요거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거가 틀렸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자, 이 발음이 있어요. 자, 자, 요거를 발음해봐요. 주에 그쵸, 쥐에, 쥐에. 자, 네 이럴 경우에는 얘가 뭐예요? 얘가, 자, 우가 되는 걸까? 아니면, 위가 되는 걸까? 둘 중에 어떤 거죠? 위요 그렇죠. 위가 되는 거예요. 맞았어요. 네 자,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이가 요 이가 소리 없는 경우가 있어요. 무음인 경우가 있어요. 네. 자, 무음 경우 여기 밑에 성모 어떤 성모랑 합쳐질 때 무음이 되냐? 내가 네개쓸 테니까 그 중에 거를 찾아봐봐요. 네. 자, 1번, 2번, 3번, 4번. 1, 2, 3, 4 중에서 어떤 성모랑 합쳐질 때 이는 무음이다. 그첫 번째 거. 소리 없이 이가 소리 발음하면 안 돼. 그 경우가 어떤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어떤 거예요? 첫 번째요. 아, 틀렸어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세 지, 번째가 답이에요. 지, 세 번째가 답입니다. 네. 자, 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여기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자, 네.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쭉 봐봐요. 여섯 번째. 성조 표시 원칙 여섯 번째. 성모 지, 치, 시, 르, 쯔, 쓰, 스 뒤에 이가 올 때는 이는 무음 처리한다 라고 네. 배웠죠. 네. 무음 처리라고 한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으라고 발음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둘 중에 어떤 거다 됩니다. 네. 즉, 쯔, 네. 쯔, 이 발음이 같다 이거지 얘가. 네. 발음이 같다는 거예요 얘가.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요거를 활용해서 만들어 볼 테니까 문제를 만들어 볼 테니까 자, 네 개, 어떤 네 개냐면은 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자, 지금 요네 개가 있어요. 네개 중에 운모가 다 이가 돼요. 응? 네. 다 이가 되는데 이네개 중에서 이의 발음이 기타 세 개와 다른 그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건지. 네. 1번, 2번, 3번, 4번. 이의 발음이 기타 세 개랑 달라. 그 어떤 것이 어떤 걸까? 그것이 어떤 걸까? 이의 발음이요? 이의 발음이 기타 세 개랑 달라요. 그게 어떤 걸까? 첫 번째요. 맞아요. 첫 번째예요. 자, 네. 첫 번째에서 요 이는 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으라고 발음하는 거죠. 또는 네. 무음이에요. 무음. 가 네.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이, 어, 어, 지, 어, 디, 미, 다이 소리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가 답이 됩니다. 네. 자, 다음에는 어떤 글자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웠던 니 하오를 보면 네. 자, 니 하오에서 니의 성조가 몇 성이에요? 미가 니의 성조가 3성이에요. 네. 하오의 성조도 3성이에요. 네. 자, 이럴 경우에 니를 몇 성으로 발음해줘야 돼요? 미미 몇 성으로 발음해줘야 되냐고. 미미 아니 뭘요? 아니, 봐봐요. 설명해. 니가 삼성이에요. 네. 하오도 삼성이에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실 발음할 때 니의 성조를 몇 성으로 발음해줘야 되냐고. 모르겠어요. 이성? 삼성? 이성으로 발음해주는 거야. 아, 이성으로 발음해줘요. 니하오. 미하오. 이게 성조 표시 원칙 일곱 번째잖아요. 네. 삼성과 삼성이 만났을 때 앞에 있는 글자의 발음을 이성으로 발음한다. 요거가 있죠.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성조 표시 원칙을 좀 보고 보도록 할게요. 성조 표시 원칙 갖고 문제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임시로.
네. 자, 이제 우리가 성조를 할 건데 조금 크게. 자, 봐봐요. 자, 여기다 삼성을 표시할 거예요. 그러면 네. 어디다 표시해야 되죠? 우리 성조를 표시할 때 지켜야 할 우선순위가 뭐였어요? 아위요. 아. 그렇죠? 자, 여기 성조를 표시할 때 지켜야 할 순서는 아, 워, 으, 이, 우, 위가 되는 겁니다. 네. 이거 이렇게 쳤나? 까먹었다. 위가 어떻게 쳤더라? 아닌데. 위 치는 건 방법이 있었는데 잠깐 생각이 안 나네. 자, 아무튼요. 어디 위에다 성조를 표시해야 된다고요? 그 아위요. 아 위에다가 성조를 표시해야 돼요. 자, 다음에는 요거. 자, 누구 위에다 표시해야 돼요, 성조를? 오위요.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요. 그렇죠. 맞아요. 여기다가 내가 삼성을 표시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사성을 표시할 거예요. 어디에다 표시해야 되죠? 의업이에요. 의어 위에다 표시해야 됩니다. 맞아요. 자, 다음에는 요렇게. 자, 여기다 내가 사성을 표시할 거예요. 어디다 표시해야 되죠? 사성을 표시할 건데 어디다 표시해야 돼요? 우위에서요? 우위에서요? 지금 쓴 거, 지금 쓴 그러니까 거. 우비에서요. 아니, 앞에 거 뒤에 우 아니, 아니면 이. 네, 우비에서요. 틀렸어요. 여기다 표시해야 돼요. 왜냐, 이, 우, 이가 공동사순이잖아요. 여기서부터가 공동사순이잖아요. 네. 그렇죠? 공동사순일 때 이, 우, 이가 되든 이, 오가 되든 무조건 뒤에다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렇죠? 네, 자, 다음에 여기다 삼성을 표시해야 돼요. 앞에 거, 뒤에 거. 중간 거요. 어? 그래도 앞에 거요, 앞에 거. 틀렸다니까. 자, 성모가 아니 운모가 아, 저 이거 알아요. 이거 이가 넘어갔어요. 되든 요가 되든 무조건 뒤에다 표시해야 된다. 아, 저 이거 이미 알아요. 아는데 틀렸어? 나 이거 안 해도 돼, 진짜. 어? 이거 안 해도 돼요. 안 했다고? 아니, 안 해도 된다고요. 안 들려요, 혹시 잘? 안 해도 된다고? 네, 이거 알아요. 자, 이거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면. 네. 자, 뒤에 다른 거 복습 좀 할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요걸 배웠어요, 요거. 요거 배웠죠? 네. 요거 배웠나? 앞에 배웠나?
아, 요거 배웠어요. 자, 요거 복습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읽어봅시다. 읽고 바로 검사해요. 네. 읽어요. 你买什么？我买衣服。我不买 Gucci。他买什么？他买饮料。他不买酒。자, 뜻을 얘기해봐요. 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你买什么？너옷 파니？아니, 직역해야 돼요, 직역. 옷 너는 샀어? 무엇을 사니? 너는 무엇을 사니? 나는 옷을 샀어. 바지는 안 샀어. 나는 옷을 산다. 나 오늘 산다. 바지는 안 샀어. 네. 밑에 거. 다 마이 셔머. 쟤뭐 파니? 다 마이 일리오. 쟤 음료수 팔았는데 술은 안 팔아. 됐어요. 바로 검사할게요. 네. 니 마이 샤머. 니 마이 셔머. 뜻을 얘기해요. 너뭐 샀어? 무엇을 살 거니? 네, 무엇을 살 거니? 무엇을 샀어가 아니에요. 무엇을 살 거니? 무엇을 사니? 워 마이 이프. 워 마이 이프. 나는 옷을 살 거야. 옷을 산다. 옷을 산다. 샀다가 아니에요. 옷을 산다. 네. 워뿌 마이 쿠즈. 我不买裤子。뜻은 나는 바지는 안 샀어. 바지를 사지 않는다. 타 마이 샤머. 다 마이 숨어. 타 마이 샤머. 다 마이 숨어. 제 뭐 뜻은 파니? 제뭐 파니? 그는 무엇을 파냐? 무엇을 네. 파니? 타 마이 일料. 쟤는 음료수를 팔아. 타 부마이지요. 다 부마이츠. 쟤는 술은 안 팔아. 됐어요. 네. 자, 요거를 우리가 했나 안 했나? 아, 요거는 안한것 같죠? 안한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틀리게 조합된 거를 찾으세요. 봅시다. 요거 네. 한자에 요 발음이에요. 이후 그리고 옷 맞아요? 요 조합이? 네. 맞아요. 자, 이 한자에 코즈, 바지 이렇게 됐는데 조합이 이 조합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이 한자에 일料, 음료수 일요. 조합이 맞아요? 네. 맞아요. 자, 요 한자에 多少 무엇? 또 샤오. 맞아요. 이 조합이 맞아요? 네. 그러면 어떤 거 틀렸죠? 아니, 4번이 틀리지 않았어요? 4번이 틀렸어요. 맞아요. 4번이 틀렸어요. 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발음해야 되냐? 요거는 어떻게 발음해야 되냐?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什么? 什么？라고 발음을 해줘야 돼요. 네. 什么? 무엇? 자, 다음 2번. 주어진 단어로 문장을 조합해 보세요. 네. 자, 선생님, 저, 주어진 단어. 물좀 뜨거워도 될까요? 어? 물 좀. 물 마신다고? 네. 갔다 와요.
네, 여보세요. 됐어? 네. 자, 그러면 2번. 주어진 단어로 문장을 조합해 보세요. 자, 첫 번째 단어, 뭘까요? 인력. 인력. 자, 얘는 my. 마이 얘는 이니니 타. 타 자, 그럼 어떤 문장이 만들어져요? 인력 타인 타 중간 게 뭐였죠? 마이. 하마이 인력 对. 他买饮料。타 마이 인력 好。자, 밑에 거. 자, 첫, 요 단어는. 뭐죠? 니. 네. 얘는 什么? 什么? 얘는 my. 마이. 那你什么你 my? 什么 my 만들 수 있는 문장은? 어떤 문장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你什么？啊，你买什么？对，你卖什么？对가 뭐예요？对가 뭐예요？卖？아니, 선생님 방금 제가 이거 하면 돼 이러잖아요. 아니, 네, 안 했는데. 아니. 你卖什么？你卖什么？너는 무엇을 파니？너는 네. 무엇을 파니？이런 문장이 만들어져요. 你卖什么？니 마이 什么자세 번째 요 무슨 단어였죠？他他그 사람 얘는？裤子，cause 바지. 자, 얘는 买, My 사다. 자, 그럼 어떤 문장이 만들어질까요? 타 마이 쿠즈 对. 선생님 사마이. 방금 말한 게 뭐예요? 어? 그러니까 타 마이 쿠즈 하고 선생님 네 이랬잖아요 아, 뚜이라고 한 거예요, 뚜이. 그게 뭐예요? 맞다. 아 뚜이라고 나도 모르게 한 말이 뚜이 맞다란 뜻이에요. 네. 됐어요. 맞았습니다. 요거는 건너가고. 자, 중국의 백화상점, 백화상점. 좋죠. 네. 대도시에 있는 백화상점, 백화상점이 이렇게 돼요. 네. 어마무시하게 커요. 그래서 백화상점에서 길 잃는 경우도 많지. 네. 자, 이제 다른 동사를 조금 배워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吃, 吃 먹다. 喝, 喝 마시다. 맛있다 米饭. 米饭，쌀밥, 三宝，可乐, 可乐，콜라. 콜라，자, 요거 소리 내서 두번 읽고 외워놔요. 네, 吃，喝，米饭，可乐。다시 한번. 쭉 읽어요. 吃, 吃，그리고, 喝그리고, 米饭，그리고, 喝了，됐어요. 자, 우리 요걸 보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네. 쌀밥을 먹다.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쌀밥을 먹다. 중국어로.
我吃米饭。对，我吃米饭。我吃米饭。자, 그는 쌀밥을 먹지 않는다. 他吃不米饭。아니, 他不吃。他不吃。他不吃米饭。他他不不吃吃米米饭。饭。자, 콜라를 마시다. 我喝可乐。맞아요. 对，我喝可乐。我喝可乐。너는 콜라를 마시니? 너는 콜라를 마시니? 你喝可乐吗？对，你喝可乐吗？그럼 돼요. 你喝可乐吗？可乐吗？됐어요. 자, 그러면 문장에 들어가서 봅시다. 자, 같이 읽어봐요. 你吃什么？你吃什么？我吃米饭。我吃米饭。他喝什么？他喝什么？他喝可乐。他喝可乐。혼자서 읽고 뜻을 얘기해요. 你吃什么？너 쌀밥 먹니？아니, 아니. 그대로 읽어야 돼요. 你吃什么？너 쌀밥 먹니？아니? 뭐, 너뭐 먹니? 그렇지. 我吃米饭，너 쌀밥 먹어. 이어서. 他喝什么？他喝可乐。너뭐 마시니？제 콜라 마셔. 기억됐어요? 네. 안 보고 다시. 자, 니 吃 什么? 니너 吃 什么? 뭐 마시니? 너뭘 먹어? 我吃米饭。나我吃쌀밥 米饭。먹어. 对。他네. 喝什么？他喝什么？쟤뭐 마시니? 他喝可乐。나 콜라 마, 쟤 콜라 마셔. 对，good 네. 자, 다른 거 해보도록. 자, 이제 단어 외워야 돼요, 단어. 어차피 어휘량의 싸움이에요, 모든 어학은. 자, 같이 읽어봅니다, 단어들을. 한번 쭉 외워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외우면, 어디까지 기억하면 좋고, 기억 안 되는 거는 나중에 복습하면서도 기억하고. 자, 시에. 신발이 되죠. 鞋, 鞋，帽子，帽子，内衣，内衣，속옷, 包，包，包，包。그렇죠. 자, 요거 갖고 문장을 우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문장. 어떻게 만들어 보냐? 자, 신발을 사다. 교재를 찾으면서 답을 찾았으면 돼요. 교재를 네. 보고 답을 찾아내도 돼요. 그것도 공부예요. 자, 내가 지금 한 거를 중국어로 얘기하면 돼요. 신발을 사다. 자, 그는 신발을 산다. 이거를 중국어로 얘기해봐요. 他卖鞋。对。 타마이씨에, 그는 신발을 산다. 자, 다음에는 뭘로 할까? 엄마는 모자를 사지 않는다. 마마 부마 对，妈妈不买。마우즈 帽子，good。제가 책좀 들고 올게요. 그래.
네, 여보세요. 응, 好啦 자, 妈妈不买帽子 잘하니까 기분이 좋네. 잘하니까 본인도 기분이 좋고 가르치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 자, 다음에는 뭐냐? 나는 가방을 팔지 않는다. 我不买包。对。我不卖。包。对。자, 이쯤 하면 요몇개 단어는 기억할 것 같은데, 그쵸? 자, 이제 검사해요. 자, 네. 鞋 뜻을 얘기하면 돼요. 鞋. 시에 듣고 뜻을 얘기하면 돼요. 시안 보여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안 보여. 원래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지금 듣고 나서 뜻을 얘기하면 돼요. 듣고 나서 제가 뜻을 얘기하라고. 단어를 기억했는지 안 했는지. 저 기억 못했어요, 시에. 시에 무슨 시에 뜻이냐고. 신발? 그래. 그래. 맞아요. 자. 마우즈. 마우스. 마우즈 마우스. 뭘까? 마우즈 무슨 뜻이죠? 한국어랑 발음이 비슷한데. 마우스 모자. 对. 包. 包. 가방. 对. 内衣. 내의 한국어랑 발음 비슷해 얘도. 内衣. 내의 对. 안에 입는 거. 네, 이 됐어요. 네개 기억했어. 자, 이제 밑에 봅니다. 밑에 같이. 자, 钱包. 钱包 아까 우리가 包는 가방이에요. 그럼 钱은 돈이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앞에. 그쵸? 네. 钱을 배웠으니까 그러면 돈을 넣는 가방이다. 이거지. 네, 돈을 넣는 가방이다. 그래서 钱包. 钱包, 자, 얘는 家电. 家电, 家电은 다리미 두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리미 두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요거 그림을 하나 갖다 놓은 거예요. 가전이에요, 가전. 이거는 종합성 단어예요. 포괄적 개념이에요. 家电. 衬衫. 衬衫. 衬衫。 셔츠. 裙子. 裙子. 裙子，치마. 얘네들은 조금 어려워. 그쵸?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 나중에 좀 외우고, 밑에 조금 쉬운 것부터 좀 하도록 할게요. 자, 티슈. 티슈, 티슈. 티슈, 袜子. 袜子，袜子. 袜子，饮料. 饮料，可乐. 可乐。요두 개는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네. 자, 한번 검사해 볼게요. 자, 한국어 발음이 비슷해요. 티슈. 티슈. 뜻은? 한국어랑 발음 비슷해. 티슈. 티슈. 뜻은? 잘 모르겠는데. 아, 티셔츠. 티셔츠? 袜子. 와즈. 袜子，와, 양말? 对，饮料，饮料，饮料，饮料，뜻은 자 喝饮料，嗯，你喝饮料吗？你喝饮料吗？뜻은 너 음료수 팔아? 마시니? 음료수 마시니? 我喝可乐。我소리가 喝可乐。我喝可乐，这是。
너 콜라 마시니? 나는 콜라를 마신다. 네. 나는 콜라를 마신다. 자, 추가로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좀 읽어봅시다. 빠른 속도로. 네. 치술. 치즈. 水. 주의. 糕点. 糕点. 水果. 水果. 혼자서 읽어봐요. 이네 개를. 치즈. 水糕点水果밑에 거, 자, 酒, 酒茶, 茶蔬菜、蔬菜坚果，坚果혼자 읽어봐요. 酒茶蔬菜坚果됐어요. 자, 요거, 교과서 보면서 답을 찾으면서 풀면 되는 거예요. 요거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같이 네. 풀어봅시다. 자, 콜라 하면서 요런 발음이에요. 수이. 그리고 요렇게 한자를 썼어. 자, 요 조합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아요? 자, 그러면 나중에 보고 2번 사이다, 치술, 그리고 한자 요렇게 생겼어. 조합이 맞을까요? 치수이 맞지 않아요? 얘는 맞고. 자, 3번. 지갑, 钱包. 그리고 요렇게 젠바 한자. 한자 요렇게 써요. 맞아요? 요 조합은? 네 맞아요. 자, 4번. 치마, 裙子. 요렇게 한자 젠드 씁니다. 이 조합이 맞을까요? 네 맞아요. 자, 그럼 1번. 1번 봅시다. 콜라. 예, 요 한자. 근데 병음이 뭐예요? 읽어보세요, 병음이. 요 병음이 뭐죠? 수이 자, 水가 무슨 뜻이었어요? 물이에요, 물. 네. 그래서 안 맞죠. 콜라 하면 여기는 水라고 쓰면 안 되고, 자, 어떻게 써야 돼? 그 러가 되는 거지. 러 네. 可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거니까 1번은 답이에요. 네. 자, 2번 봅니다. 2번. 네. 자, 주어진 단어로 문장을 조합해 보세요. 내가 한번 읽어주고 답이 뭔지 혼자 얘기하면 돼요. 자, 마마, 마마. 裙子, 마이, 布. 마이. 자, 어떤 문장이 만들어질까? 다시 한 번만요. 까먹었어. 자, 마마, 마마. 裙子, 진즈. 마이, 마이 布. 뿌친즈 친즈 뿌 마이 그럼 마마 어디 갔어? 마마 잠시 다시 읽어볼게요. 다시 마마 마마 裙子 진짜 裙子 치마 마이 布 마이 뿌 뭐가 만들어져요? 자, 마마 부마이 裙子 요렇게 돼야 돼요. 네 마마 뿌 마마 부마이 裙子 huh? 자, 2번 2 老师 老师老师가 무슨 뜻이었어요? 老师, 老师 好, 老师好。뭐였더라? 老师가, 선생님。对，饮料，饮料。饮料，饮料。무슨 뜻? 음료수. 饮料。喝，喝。그리고 不，不，만들 수 있는 문장은, 老师不喝饮料。对，
老师不喝饮料。嗯，对哈。早三，爸三，爸，爸爸，米饭，米饭，吃，吃，不，不。嗯。답이 뭐야? 爸爸不亲自。아니, 아니, 다시. 나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爸爸, 爸爸，米饭米饭，吃吃，不？不，米，爸爸不，米，吃米饭。嗯，对，爸爸不吃米饭。米饭能三十八，那。嗯，이제본인이열심히해야 하는 거는 한자를 보고 혼자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 네. 그렇죠. 시험 칠때 누가 나가서 읽어주는 사람 없잖아요. 네. 자, 요거 단어들을 단어 어휘량이 중요한 거니까 단어들을 쭉 한번 읽어봐봐요. 이제 가리키는 거 쭉 네. 읽어봐봐요. 시에 응. 뭐 마우스 네이 읽었나? 마우 응. 钱包，응. 응, 对. 家电，응. 千山，응. 春季응, 对. T 恤，嗯，对，袜子，啊，对，饮料，啊，对，可乐，啊，对，汽水，嗯，水。嗯，糕点、嗯，对，水果、嗯，很好，아주 잘했어요. 酒、아, 다시, 酒、아, 酒, 嗯，他、嗯，修改、啊，菜菜。菜、영어랑 헷갈리지 말도록. 장영어에서는 모、중국에서는 츠가 돼요. 菜, 蔬菜. 蔬菜. 수、菜、江湖、坚果. 坚果。자, 본문도 한번. 자, 본문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你본문. 吃什么？我吃米饭。他喝什么？他喝可乐。아주 좋아요. 발음은 아주 좋아요. 네. 요거를 한자를 보고 읽을 수 있고, 즉각 반응해서 말을 할수 있으면 더 좋고. 자, 질문 있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질문 없...